아이도 있긴 한데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년 전에 이제 이 조직이 되어서 4천만 원 정도 왔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 교회에서 자고 버스도 저희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1월 6일 날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교회에 계속 돌아다니고요. 세컨드리 스쿨이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라니 합창단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시니어 멤버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대학생인데요. 요번에 17년이 돼서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들은 그 나이로비 대학은 사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보다는 그 세계 랭킹이 더 높아요. 근데 거기 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 있는 친구는 그 10명이 왔고요. 처음에 와서 총 한 43명 정도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얘네들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그냥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